지금은 또 차에 치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또 주문을 딱 해놓고, 아니야, 요즘은 이렇게 주문을 딱 해놓고, 그리고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도착! 주문해놓고 왔어요. 벌써 나왔나요? 나왔어요. 아. 나 화장실 가서 16,500원. 네. 밥 해놓으실 거예요? 물 빼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구독하고 있어야 돼요. 네? 구독자예요. 아, 진짜요? 네. 그때 무못 먹어가지고, 혹시나 오늘 밖에서 드실 거면 무 빼드리려고. 와. 밥그릇 넣어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저 비닐 장갑 있어요. 어, 우와. 어떻게 하셨지? 아, 저 화장실 좀 빨리. 감사합니다. 여기에 사장님께서 또 구독자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부끄부끄했어요. 뭔가 뜻하지 않은 만남. 아니, 뜻하지 않은 소식? 아니, 갑작스러운 소식. 갑작스러운 소식. 저는 지금, 미미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 크게. 날씨가 아주 좋아요. 치킨 먹기 딱 좋군. 아, 구독자님을 여기서 뵐 줄이야. 아, 그 배려심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걸 왜 빼주신다고 할까 궁금하긴 했는데, 아, 배려심. 오늘의 먹장소는 여기에요. 아주 적적하구만. 오랜만에 국내 언박싱. 맛있겠다. 콜라는 여기. 아, 저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추가했어요. 마그마 소스. 이거를 볼케이노 소스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마그마 소스.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블링 고블링 소스. 제가 윙봉을 만나면서 그 고추바사삭의 또 참맛을 알게 되었어요. 와, 여기는 비닐장갑도 넣어주셨어요. 아, 혹시 제가 밖에서 먹을 걸 알고. 아이고. 아, 처음엔 그냥 참맛을 즐기러. 이야. 아, 역시 맛있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맛이야. 좋아. 이번에는 고블링 소스. 고블링. 이번에는 윙. 맛있어. 미쳤다. 와우. 와우. 저 하나 배웠어요. 와우. 뭘 먹을 때 말이죠? 영양 성분을 잘 갖춰서 먹어야 또 제맛이니까 탄단지를 잘 맞춰야 한다고요. 뭐야? 뭘 또 놀라고 그러나. 밥에다가 밥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마그마 소스를. 아니, 나 이거 나 먹으려고 시킨 줄 알았는데 자기 밥 먹으려고 시킨 거 아니야? 아니,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 되게 신기하게 보시네. 밥을 또 잠깐 푸고 살점을 살짝 뜯어가지고 살점을 촥 올린 다음에 치밥 올리고 아직 먹으면 안 돼요. 신났어. 마그마 소스를 이것 좀 잠깐 들어주겠나. 어떻게 여기? 여기 아. 이렇게 잘 보이게. 고마워. 아이고. 이렇게 탄단지를 맞추기 위해서요. 아주 꿀맛이야. 자기 혼자 소풍 왔어. 하나. 아, 이거 폭만. 진짜 탄식이 절로 나오는 맛.
맛있다. 저 밥솥을 아예 들고 다녀. 이번에는 고블링 소스. 치밥인지 초밥인지. 밥하고 어울려. 뭔지. 이거랑 치밥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여기 있네. 어, 페이크다. 아이고, 쏙 빠져. 아이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쫓잖아? 거의 녹아. 녹아? 내가 아주 녹아. 굽네 맛있네. 오, 억양을 살려야 돼. 아, 굽네 맛있네. 뜨겁네. 아, 그거는 소스.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써먹을 때가 있고. 뭘 더 해? 응? 응, 진짜. 청양고추 김밥. 그런데 아주 좋아. 그래, 싸. 자신만의 세계가 너무 독창적이야. 아니, 좋은 말로 독창적이고. 좀 그렇다, 그거야. 저 세상. 아, 너무 맛있어. 마라톤 뛰고 온 사람. 아, 너무 맛있어. 요번 여기 살짝 부어가지고 좀 더 하고 살점을 또 발라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얹어. 아, 나야?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였습니다. 입맛 음료. 괜찮지? 고객의 만족감을 듣고 나도 맛있다. 맛있지? 아, 초반에 약간 이 라인 줄 알았는데. 왜? 맛있네. 왜? 밥을 써.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어. 원래 봉판데 얘는 이것도 맛있어. 아, 정말 먹을 때마다 행복한 고민? 난 이만. 어, 벌써 가는가? 어. 너무 좋아요. 찐이야. 아, 행복했다. 오빠, 우리 저희 운동할 겸 달리기 하자. 혼자 해. 아니야, 옆에서 띄워줘야지 또 그게 있다고. 어, 여기다가 저기 빨간 쪽까지 간 거야? 진 사람 오늘 설거지야. 나 핸드폰도 넣고 간다. 진짜? 나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굉장히 빨간 쪽 빨간 쪽 앞부분까지야? 찍고 오는 거야. 찍고 오는 거야? 어. 알았어. 형아, 오빠 좀 앞이야. 아. 준비 오늘도 편안히 쉴 수가 있겠구나. 나 근데 너무 뛰면서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신호 소리 내던데? 아니, 그런 거 말고 뛰다가 느꼈어? 괴물 소리. 아, 재밌다. 겁났어요. 아, 내일부터 특훈이다. 아침부터 나가면. 아,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아, 다 칼로리 다 털었다. 오늘 운동 끝. 봐줬어. 솔직히 봐줬어. 뻥지. 아, 진짜로. 진짜로. 뻥지지 마. 아니, 내가 남자 어떻게 해. 저. 표정 진짜. 보면 다 알아. 아니, 진짜로. 진짜로. 씁쓸하다. 오랜만에 치즈 먹으러 왔어요. 치즈야, 치즈야. 아나, 안녕. 귀여워. 잘 자었니? 자다 일어나서 신기가 불편해. 어휴, 요가 잘하네. 어,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놀자, 놀자. 스트레칭 중이야.
뭐냐,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몸이 빨리 풀린다고. 이것은 큰일이라는 거야. 재밌게 없네 오늘은. 미안해. 오늘은 그냥 왔어. 그냥 놀고 싶어서 왔어. 귀여워. 이리 오세요. 피자. 역시 고양이는 고양이다. 안녕. 집으로. 가자 이제. 잘 놀았다. 내 친구 베프. 마이 베프. 어이가 쳐온다. 일단 꺼내. 아 그래 됐다. 오늘은 로제 파스타를 또 해먹어보려고. 저번에 배떡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베이컨.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먼저 마늘을 볶아요. 마늘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다진 마늘도 넣었어요. 다음은 재빠르게 베이컨을 볶고 매콤함을 추가. 아 너무 맛있다. 아이고 면을 안 삶았네. 아유 아유 면을. 아이고 어딨냐. 1인분. 여기 영업이 멈춰버린 이 소스 조각. 이거 이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은 또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걸로 샀어요 저번에. 빨리 끓어라. 온천탕 입수. 저는 뽀들파니까 조금 일찍 꺼가지고 옮겨 옮겨 가 가버려. 아이고 어우 경쾌하다. 소스를 얼마큼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대충 하나 둘 요정도? 왜냐면은 얘가 3-4인분용이래요 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 둘. 대충 다 된 것 같아요. 저 그거 못해요.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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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해요. 젓가락질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옮겨. DP 완성은 바질바질 바질바질. 그렇지 초록이 좀 들어가줘야지. 이 뭔가 그 질퍽거림. 오늘 치즈를 넣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로제 자체가 치즈가 섞여있는 거라서 하지 않았어요. 그 배적의 로제 맛은 아니군. 뭔가 좀 더 토마토 맛도 강하면서 크림 맛도 강하면서 도대체 배떡은 무슨 짓을 한 거지? 근데 맛있다. 면을. 아, 뭐야. 베이컨? 갈릭. 이거 막 새우 오동통한 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다고 했는데 새우가 없어요. 궁금해서 와봤어.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한 입 드릴게요. 알차게 또 먹으면 한 입 챙긴다고. 안 먹는다 했잖아. 이렇게 한 번에 세트로 먹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볶음질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하고. 나 까러 왔는가. 반응이? 그것도 맛있지. 응. 아 지금 먹을까? 응. 긍정하군. 아니 내가 1월에 3-4분기가 지났는데 뭔가 각성이 필요해. 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뭔 말이야? 응. 매운 걸로 응. 정신을 재정리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 한 거.
나도 정신적인 것들을 먹을 걸로 풀어. 아니야. 반가워. 아, 저 되게 꼬시락꼬시락 되네. 정석을 해야 잘 먹어? 사운드가 겹치면 안 돼. 사운드? 응. 확실히. 지금 먹나? 아니, 아니, 지금 아니야. 일단. 응. 확실히 로제는 매콤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입 또 줄까? 어차피 이거 같이 먹을 것 같으니까. 거다. 입값도 아니. 거다. 아이 친구. 5분이 길구만. 아니 내 거라고. 폰타나 이 집 소스 잘하네. 아 베이컨을 욕심내서 넣었더니 아주 풍족하고 좋구만. 베이컨이 풍족하다고? 응. 응? 난 베이컨 맛이 안 나는데. 밑에 많이 남은 거 같아. 나도 이제 먹기 시작했어. 여기서 이게 보통 이걸 안에 저 약불로 해줘야 돼, 볶는 거. 그럼 맛이 확 달라진다. 아니 보통 끓이고 면 그 스프 넣고 끝내잖아. 누가? 네가 누가? 네가. 아 맛있겠다. 여기 여기 여기. 어 바로? 어 좋아 걸려들었어. 아니 내가 그건. 자 이제 2차 불닭볶음면. 한 입만 할래?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맞아. 한 입만. 한 입만이야? 어이구 눈에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날려. 근데 또 이게 알이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 나 베이컨 스폰지. 아, 맛있다. 아니 한 입 먹고 그 진도를 못 빼네. 아 진짜요? 고. 아, 혼자 챌린지 하세요. 눈이 갔네. 아, 진짜요? 아, 그 먹을 때 먹나? 먹을 때 먹는다? 아 몰라 한국말이 안 나와. 변명 같아 들리지만 응. 뜨겁지만 않으면 진짜 응 변명. 아니 한 시간을 먹네. 쉬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가야 돼. 급기야 밖으로 나가셨다. 아이고 어때? 좀 떠나? 어 맛있게 드세요. 어, 다 먹었네? 어. 어. 아이고 물도 없네. 어떻게? 어 실성했다. 실성했다. 간식 먹을 거예요. 프로틴 바 F에다가 구웠는데 이게 또 F에다 구우면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면 다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네. 완전 쿠키가 됐네. 단백질 바가 저에게는 결코 영양분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과자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꾸준히 하려다 보니까 뭔가 그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그 다이어트 간식 같은 거를 알아보다가 단백질 바를 먹어보기 시작했는데 오 이거 완전 신세계. 단백질을 채워주면서 맛도 있고 항상 계란이나 뭐 고기로만 단백질을 생각했었는데 아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식품이 너무 맛있을 뿐. 어 진짜 어 그냥 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어쩌면 좋아. 어 고기 맛있겠다. TV에는 고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맛있겠다. 저 한 점만 주세요. 어 미즈멜던 내가 좋아하는. 집에 가지 남아가지고 이걸 가지로 피자 만들어봤어요. 밑에 가지 깔고 그 다음에 뭐지 베이컨도 올리고 어 소스 바르고 그리고 뭐지 햄도 올리고 토마토 그 다음에 치즈 이렇게 올려가지고 F에다가 구울 거예요. 넣어주고 15분 정도? 과연? 우와
비주얼 괜찮아요. 어 일단 비주얼 괜찮고. 아 이거 뭐 그냥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알려줘요. 어 이렇게 완성됐어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 이거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밑에가 어차피 도우가 아니라 막 얇게 가지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그렇게 도우로 깔아봤거든요. 될까? 아 안되고요. 입술 온도 체크. 뭐야 이거? 매끄맛있어. 아 가지의 그 육즙? 아니 과.. 채즙? 아 뭐지? 과즙 아닌데 아무튼 그 수분감이 엄청 가득하고 맛있네. 향어. 아니 또 올렸다. 아이 진짜. 아 가지 피자 아주 맛있군. 바로 다음 준비. 그 밀가루도 왜 쫄깃하면 조금 덜할 뿐이지 뭐 식감도 있고 전혀 뭐 이게 가지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단면입니다. 이거는 이 무시할 게 못 돼. 공포의 시간. 오 장난 아니지. 아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죠. 와. 너무 자신이 그래도 신빙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아, 어 가지의 재발견 2. 튀김 말고 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진짜 가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왜 엄마는 가지를 반찬으로밖에 안 주었던가. 엄마 미안. 삼각김밥을 만들어 봤는데 왜냐면은 이거 찍어 먹어요 보려고요.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꼭 고추 바사삭을 먹고 마블링 소스를 남겨놔요. 원래는 이거 주먹밥으로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좀 비주얼에 신경 쓰느라 삼각김밥으로 이렇게 여가지. 이게 어제 그거야? 이거 한다고 그랬던. 어 맞아 그거야. 왜? 엄청 맛있다고. 되게 아끼고 까지 않더라고. 이걸 꼭 먹어야 돼. 그러면 두 번을 즐기는 느낌이라고? 아유, 아유 오셨네.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해서 그냥 와봤어. 자, 찍어가지고. 치즈 아니야? 아니야. 응? 괜찮지? 응. 이 뭔가 장인정신이 느껴지지 않나? 어, 약간. 응. 괜찮네. 괜찮지? 약간 괜찮지는 뭐야? 아니 뭐 먹을만해. 더 찍어야 돼. 폭. 폭. 아이 나 혼자 먹으려고 이거 식탁보 깔았는데 곳에 와서 또 흘렸네. 아 정말. 이그그그그 아, 알았어. 알지?